안녕하십니까. 골닷컴 편집장 알지민입니다. 아, 오늘 새벽에 토트넘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첫 경기, 리그왕이죠. 리그왕의 스타드렌과의 첫 경기가 열렸는데요. 원정 경기였습니다. 결과는 2대2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경기를 풀로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 2대2 난타전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아니죠.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졸전이었고, 저기 보면 좀 답답한 경기였지만, 이제 두 골. 첫 번째 골은 상대 자책골, 두 번째 골은 동점골이었던 두 번째 골은 뭐 상대가 거의 떠먹여준, 상대의 강제 어시스트를 받아서 동점골을 넣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경기 전부터 이제 누누 감독 입장에서는 선발 라인업을 어떻게 짤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시작 전부터 출전 불가 선수가 많이 있었는데, 일단 뭐 부상자 보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에릭 다이어, 그리고 뭐 이제 라이언 세스니용 같은 선수들도 부상자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미 그 월드컵 지역 예선을 갔다 온 선수들, 뭐 로셀소라든지 뭐 로메로, 산체스 이런 선수들은 현재 크로아티아에서 훈련 중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에 나설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누누 감독이 모아 끌어모은 선발 라인업을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골키퍼는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골리니 선수가 이제 선발 라인업, 선발 장갑을 끼게 됐고요. 일단 포백에는 벤 데이비스, 로든, 탕강과 도어티 선수가 나왔는데, 아, 벤 데이비스와 도어티 조금 시작 전부터 좀 불안불안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리안 힐, 스킵, 은돔벨레. 아, 은돔벨레가 또올 시즌 첫 이제 경기를 나서게 됐던, 이날 경기였고요. 그 다음에 스리토맨은 이제 베르바인과 케인, 그리고 모우라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자, 시간대별로 이제 경기를 살짝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반 11분에 이제 케인의 그림 같은 원터치에 이은 이제 루카스 모우라의 돌파, 그리고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게 바로 이제 상대 선수, 상대 수비 로이츠 바데의 발에 맞고 골문을 빨려 들어가면서 자책골, 첫 골을 얻어냈습니다. 토트넘은 뭐 이때까지 시작이 굉장히 좋았고, 이제 뭐 공격적으로도, 아, 오늘 이날 경기 좀잘 되네, 뭐한 두세 골 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전반 23분에 이제 플라비앙테에게 동점골을 허용을 했어요. 와, 근데 이건 이제 레네 패스웍이 굉장히 좋았고, 이테 선수도 슈팅하는 순간 뭐 디딤발이 굉장히 좀 가까워 보였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감아차는 거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영향을 주었죠. 그리고 전반 30분은 이제 베르바인 선수가 왼쪽 이제 발목이나 종아리 이쪽 부분에 조금 이제 부상이, 그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당했던 부상이 좀 재발하면서 호이비에르 선수로 교체가 되었고요. 뭐 사실 이제 베르바인 선수도, 아, 뭐 되게 빨리 복귀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상이 좀 재발을 하면서, 상태가 좀안 좋은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1대1로 경기는 이제 전반 종료가 됐고, 이제 후반 9분에는 모우라 선수가 또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에메르송 로얄 선수로 투입이 됐는데, 그리고 이 시간대에 이제 해리케인 선수도 뭐 주말 첼시전을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데인 스칼렛이라는 17살 선수로 교체가 됩니다. 자, 후반 27분에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역전골을 허용하고요. 31분 다행히 뭐 상대 수비에 도움을 받아서 호이비에르가 동점골에 성공을 하고 경기는 2대2로 끝나게 됩니다. 자, 모두 알다시피 이제 토트넘은 주말에 강호 첼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누누 감독은 선발 명단을 어떻게 짤지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사실 선수가 없습니다. 현재 부상자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양쪽 윙포워드, 윙어들을 보면, 와, 거의 뭐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현재 가능한 측면 자원을 좀 살펴보면, 20살의 브리안 힐, 그리고 오늘 출전했던 데인 스칼렛 17살이고요. 그다음에 잭 락 같은 20살짜리 선수가 있고요. 뭐 2000년대생들입니다,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확실한 그런 강호 첼시를 맞아서 좀 확실한 공격 자원 굉장히 부족하다 볼 수가 있고요. 정안 된다면 뭐 측면 그 풀백인 레길론이나 아니면 에밀러스 로얄을 좀 올려서 뭐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답답하네요. 자, 경기 후 누누 감독 인터뷰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t feels painful. It feels really bad. Cannot tell you, Jonathan. I cannot answer you. Even they are being now taken care of the medical department, but it's been tough. It's been tough. It's been terrible. I must be honest. Let's not hide behind nothing. After the game of Watford, everything that happened has not been very, very good for us. But this is football, and we know that it's a moment that we have to overcome. And today we try to show the players
solutions, thinking let's about the game of Sunday, when things have to happen, but it's about overcoming obstacles that will make us stronger for the future for sure. 어떻게 보면 좀 틀에 박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상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누누 감독의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공격 전술 운영도 굉장히 좀 문제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이제 솔샤르 감독의 소극적인 그런 전술적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누누 감독도 사실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까지 울버햄튼을 이끌었던 감독으로서 그 울버햄튼 경기를 봐도 굉장히 이제 좀 단순한 공격 패턴만 고집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토트넘에 와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 좀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 선수가 있죠. 바로 손흥민 선수인데요.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 손흥민 선수는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큰 선수거든요.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뭐 빠른 스프린트도 가능한 선수고 돌파, 득점력 이런 모든 이제 마무리까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라 뭐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일단 사실 그런 능력들 때문에 상대 이제 수비 그리고 상대 풀백 선수들이 뭐 이제 자유롭게 공격 가담을 못하는 그런 효과도 줄 수 있죠. 일단 손흥민 같은 유형의 선수가 이제 피치 위에 딱 올라서 있으면은 상대 수비수들이 뭐 좀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 가담을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왜냐면 이제 손흥민 선수는 뒷공간 돌파라든지 이런 뭐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그런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효과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이제 좌우 풀백이 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상대 풀백이 이제 오버래핑이나 뭐 공격에 가담해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 숫자를 늘려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안 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가 이제 그런 유형의 선수가 딱 경기장에 버티기만 한다고 해도 상대 수비는 마음 먹고 공격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같은 이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지금 상황인지, 부상이 어떤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데일리 텔레그라프의 맷 로우 기자 트위터를 보니까 손흥민이 아직 첼시전을 포기 안 했다고 하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누누 감독도 사실 이제 첼시전에서 손흥민을 무조건적으로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아시죠? 무리해서 출전을 강행을 한다면, 뭐, 오늘 또 베리바인 선수도 이제 부상에 재발한 것처럼, 뭐, 당연히 그렇게 무리한 출전은 안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이제 한 달 쉴 거, 뭐, 두 달, 세 달 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팀 스태프들이나 아니면은 누누 감독이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첼시전 이번 주말에 있을 첼시전인데 다 같이 좀 지켜보면서 경기 후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